저는 컴퓨터 수리 기사가 아닙니다. 컴퓨터 고쳐달라고 하지 마세요. 홈페이지 만들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컴퓨터 알아봐달라고 하지 마세요. 니시발로만은 왜 듣고 싶지? 아주 불편해요. 안녕, 방송 콘텐츠 학과를 졸업한 상윤이야. 안녕, 나는 컴퓨터공학 그래픽과를 졸업한 수환이야. 안녕, 나는 과학수사과를 졸업한 기순이야. 안녕, 나는 의생명공학과를 졸업한 성혁이야. 니하오, 현실니 헌가오싱, 중국어과 졸업한 나라야. 안녕, 나는 문헌정법과를 졸업한 봉순이야. 반가워. 오, 재밌겠다. 편집 잘해? 혹시 너 꿈이 유튜버야? 사실 문헌정법과라고 하면 다들 모르세요. 도서관 학과라고 말씀드렸을 때 대부분 반응이 책 많이 읽겠다. 자기가 왜 피곤한 건지 나한테 물어봐요. 니아오 해봐. 니시팔로마 해봐. 와 진짜 멋있다. 그거 CSI 같은 거야? 그럼 내가 잘못하면 너한테 잡힘? NGP. 저는 컴퓨터 수리 기사가 아닙니다. 컴퓨터 고쳐달라고 하지 마세요. 홈페이지 만들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컴퓨터 알아봐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모릅니다. 저는 코딩 배웠습니다. 저리 가세요. 책 안 읽는데? CSI 같은 철자이긴 한데 그 CSI는 고학력 고스펙인 우리는 얕게 배움. 생명 관련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좀 더 똑똑하게 들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좀 더 똑똑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합니다. 니아오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니시팔로마는 왜 듣고 싶지? 이런 생각 들죠. 그리고 발음도 니시팔로마가 아니라 원 발음은 니칠팔로마거든요. 오, 방송 만들지도 모르는데 편집도 못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과자나 음료수 같은 거 사 먹을 때 뒤에 원재료명이랑 영양 정보가 있잖아요. 그거를 꼭 보면서 먹어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지금 먹는 거 안에 이런 영양소가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영양소를 이만큼 먹고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습니다. 저는.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수사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신발을 그냥 신고 들어가거나 머리를 치렁치렁한 상태로 그냥 들어가거나 지문을 그냥 아무데나 묻히고 다닌다? 아주 말도 안 됩니다. 아주 불편해요. 영상을 볼 때 먼저 헤드라인이 잘 잡혀있는지 보게 됩니다. 퀄리티 있는 영상이 있으면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한 번씩 따라 해보기도 하고요. 또 영상을 편집할 때 퀴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나만의 정리를 합니다. 글과 사진을 남기는 거. 이게 전공병인 것 같아요. 국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 꼭 보면 캐릭터 중에 하나씩은 천재 해커라고 꼭 나옵니다. 게임 화면 같은 걸 켜놓고 열심히 키보드 이러고 투닥투닥거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무슨 정보를 빼냈다 이러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 보면 너무 킹받습니다. 길 걷다가 중국어가 들리거나 방송에서 중국어가 들릴 때 자꾸 들어보려고 용을 써요. 자꾸 해석해보려고 용을 쓴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곧 바로 포기해요.